Pleas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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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드디어 챔피언스리그 조추첨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팀 이번 목표인 챔피언스리그 16강 달성을 하려면 조추첨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추첨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 시드 팀들을 좀 보고서 가겠습니다. 바이에른 뮌헨, 유벤투스, 레알 마드리드, 파리, 리버풀 뭐 이렇게 강팀들이 쭉 있는데 세비야, 포르투, 제니트 정도면 그래도 해볼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2번 시드로 가면 바르셀로나, 맨시티, 도르트문트, 첼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샤흐타르, 아약스 있는데 여긴 샤흐타르, 아약스 정도를 만나는 걸 최선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네요. 나머지 팀들이 강팀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이제 3번 시드에 라이프치히가 위치했는데 잘츠부르크도 같이 있네요. 이 여기에는 뭐 잘츠부르크, 라이프치히, 인테르, 뭐 라치오 이렇게 있는데 여기 팀들은 뭐 만날 팀들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4번 시드에는 로코모티브 모스크바, 클럽 브리에, 바샥세이르, 렌, 올림피크 마르세유, 메넨글라드바흐, 미드실란, 디나모 트빌리시 뭐 이렇게 8팀이 있는데 여기서는 올림피크 마르세유 정도 하면 나머지 팀들은 그래도 해볼만한 것 같아요. 글라드바흐는 어차피 만나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조 추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조 제니트 들어갔고요. 파리, B조, C조에 포르투, A조, C조, D조. 좀 앞쪽에 걸리는 게 좋겠네요. 뒤쪽이 센 팀이 많아서. 첫 번째, 맨시티가 A조로, 첼시, B조 세네요. C조, 마드리드, D조, 도르트문트. D조는 약간 치열할 것 같고, E조, 샤흐타르. 2조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F조, G조, H조는 되도록이면 안 들어가는. A조 아탈란타, B조 B조 첼시, B조 세네요. 라이프치히가 들어갔습니다. 팀들이 굉장히 많네요. 그럼 마지막 이제 한 팀 그래도 승리 챙길 수 있는 팀이 누군지를 봐야 되는데 클럽 브리에까지 상당히 어려운 조에 걸린 것 같아요. 파리하고 첼시가 같이 있는데 16강 진출을 해야 되면 둘 중에 한 팀은 적어도 잡아야 되고 비기는 경기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도 뭐 선수단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니까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면 뭐 유로파리그 우승이라도 노려보죠. 제가 보기에도 지금 경기 자체가 좀 많이 루즈하게 가기 때문에 전술 자체를